베트남 하노이 인기 호텔 세 곳 실제 숙박 후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유심칩, 유심칩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35만 동에 바꿀 수 있어요. 5번 건널목을 하나만 건너서 왼쪽으로 오면은 버스 스톱. 버스 스톱. 86번 버스는 10시 35분에 이미 막차가 지나가 버려가지고 다른 차를 탔어요. 호환게임까지 5만 동, 둘이서 10만 동을 내고 탔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벤데시르 호텔 앤 스파입니다. 벤데시르 호텔 앤 스파. 다양한 과일과 빵, 야채가 있네요. 태국에서 이런 거 먹기 힘들었는데. 이게 굿모닝? 여기는 굿모닝으로 썼네. 칼국수와 그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은 별도로 주문해서 갖다 주는 시스템이네.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Very, very delicious. 이거 봐, 기름 뜨면서도 이 맑은 거. 하노이의 쌀국수 맛을 보는 거야? 약간 빨간 고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레몬즙을 약간 넣으면 더 맛있어. 14층에 있는 루프트탑. 밤에는 여기에서 밤에는 맥주 한잔 먹을 수 있겠어. 저쪽은 잠겼어. 저 브랑이라고 써있네. 브랑. 응옥선 사당도 보이고 이게 호환게임 호수가 다 보이긴 하네. 육지의 하롱베이인 닌빈으로 갔습니다.
자롱베이, 라나베이를 여행 후 다시 하노이로 갔습니다. 두 번째 하노이 호텔은 골든문 호텔입니다. 이거 골든문.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미안. 아. 스탠다드 룸. 어떤 골든문 호텔입니다. 이 골든문 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앞에 사파 익스프레스가 있어요. 사파 익스프레스가 있어서 여기에서 사파를 가는 버스가 출발합니다. 여기 바로 이렇게 리무진 버스가 출발해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올 때도 다시 예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파로 출발합니다. 자, 리무진 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베트남 스위스라는 사파는 남쪽 고원 휴양도시 달락과 함께 북쪽에서 최선호 신혼 여행지이며, 사파는 인도 차이나의 지붕 베트남의 최고봉인 판시판산이 있는 고원 휴양도시입니다. 드디어 인도 차이나의 지붕이라 일컬으며 베트남의 최고봉 해발 3,143m 판시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저 해골 가는 거 봐요. 저 바라보고 있어. 베트남 북부 산악마을로 해발 고도 800m로 높지만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봉제 형태의 작은 마을입니다. 또한 바카는 작은 사파, 리틀 사파로 불리우며 14개의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바카를 찾는 이유는 바카 일요시장 때문입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일요일이 되면은 화려한 복장의 화몽족등 소수민족이 마치 산속에 꽃이 핀 것처럼 화사하게 꽃물결이 넘실대며 다채로워집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이유는
화목역동 이 화려한 전통 복장을 입은 소수민족들은 전통 시장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사파 익스프레스. 오늘 하노이 가는 날이에요. 사파에서 하노이. 사파 익스프레스 사무실이고 2차가 갈 것 같아요. 리무진 차가. 자, 지금 출발입니다. 우리가 거의 사파. 세 번째 하노이 호텔은 더 플라워 부티크 호텔입니다. 우리 호텔은 더 플라워 부티크 호텔이고. 아,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준 곳인데 응접실과 10층 1호와 2호가 합쳐진 크기예요. 상당히 큰 데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무료로. 저기 냉장고도 큼직한 게 있고 렌즈도 있다. 렌즈도 있고 여기가 있고 방은 여기가 이렇게 있고. 욕실이 중요하죠. 욕실 있다. 우리 남편은 역시 눈이 욕실이 돼 있고 눈이 안 좋아. 욕실까지 있고 발코니가 또 이렇게 있고. 아주 좋습니다. 100%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아까 거기 들어갔을 때 이돈 주고 차라리 골드룸가. 4층에서 식사는 브렉퍼스트를 합니다. 14층. 아, 전망이 좋네요. 아주. 내일 아침 식사가 기대가 됩니다. 아, 이쪽에 있고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식사하는 장소가. 14층 전체를 양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쪽 하노이의 전망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14층. 여기가 식당이 있겠어. 방금 저쪽으로 봐야지. Sorry, can I get your room number? 401. 401. 아, 경치가 좋군. 포하고 오므렛. 오므렛도 다시 주고. 샌드위치. 오, 롯데리아도 있어요. 코리안 사랑해. 사랑해. 신차오.